실손 의료비 보험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실손은요, 뭐 대한민국 입시 제도만큼이나 자주 바뀌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만큼 정말 자주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자주 바뀌는지 그거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황금희 전문가님, 원래 좀 계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가요? 아,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정답은 바로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고객에게 받아서 그 돈으로 고객들이 청구하는 보험금과 사업비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율이 10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거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가입자분들께서는 본인이 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와 처방들을 과잉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해 손해율이 급증하는 심각한 수준에 올랐고요. 이 손해율 급증을 금융당국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의료실손보험을 개정하라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보험사는 자주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손보험이 자주 바뀌는 이유, 한마디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담금, 본에 대한 부담금이 0%라고 한다고 하면 비싼 치료를 받아도 다 공짜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병원도 자주 갈 것 같거든요. 이주성 선생님.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안 좋죠.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면 밥도 주고 시중도 들고 돈도 안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본인 부담액이 하나도 없는 실손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 악화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건강보험은 국가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회보장은 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결국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실손보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실손보험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들이 과정들이 인해 수차례 개정을 반복을 하면서 올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해서 일단 실손보험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그게 더욱더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황금희 선생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실손 의료비, 실손보험 변천사를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대별로 보시면 초기에 나온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도 길고 자기 부담금도 없으며 보장 한도도 좀 큰 반면 2세대 실손부터는 갱신 주기도 3년으로 통일이 됐고요. 자기 부담금도 10%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보장 한도도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요즘 가입하는 3세대 실손은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착한 실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항목들이 특약으로 분리되어서 횟수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합보험 특약 형태가 아닌 단독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만 가입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올 7월에 또 한 번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4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짝 팁을 좀 드리면 재가입 기간이 기존의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면 더 빨리 갱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게 5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기 부담금도 30%
정도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고객과 청구하지 않은 고객과 그다음에 청구한 고객들이 분류해서 할증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 실손 보험이 나에게 맞는지 보다는 지금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한 번을 확인하셔서 내가 지금 다시 변경해야 되는지를 좀 결정을 하시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천사가 쭉 나와 있는데 난 어떤 쪽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실손 의료비 보험에도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도 분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손 보험의 면책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주성 선생님이 좀 전해주시죠. 네,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도 타 보험과 다르게 면책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질병으로 분류를 해보겠는데요. 선천성 뇌질환, 그리고 정신 및 행동장애, 비만,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기 관련 여성질환, 여성 생식기 비염 증성 장애, 비뇨기계 장애, 그리고 치과치료, 한방치료의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고요. 직장과 학문 중 비급여 항목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치과치료와 한방치료는 치질 같은 질환의 실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금 부분만 보상이 되시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실 때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상이 되고 안 되고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럼 혼동하기 쉬운 실비 보장 항목 사례들이 좀 있는지 황금희 선생님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보장이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들을 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건강검진 시에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추가 검사를 받거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검진 시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의료실손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꺼풀 수술도 시력 개선 목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외모 개선 목적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한방치료와 항문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되어 있고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호르몬 치료제로 요즘 성조숙증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급여 항목에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에서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암 환자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유방암이 굉장히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방암 수술 후에 유방 재건 수술을 또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생겼고요. 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것은 예전에는 아예 보상이 실손에서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기증하신 분까지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님들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손보호 가입 연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연도 때 가입을 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실손보험 또 모두가 갱신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대체 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주성 선생님, 이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갱신형 보험을 실손은 갱신형 보험이라고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설계사분이나 그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갱신을 할 때는 오른다 하는데 정작 내 보험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잘 모르실 건데요. 이 상승되는 표를 잠시 표와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10%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하에 세대 실손의 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보험은 40세 기준으로 38,237원인데요. 향후 30년 후인 70세 때는
66만 7,213원이 3원으로 약 17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3세대 실손의 경우는 40세 기준 14,794원인데요. 30년 후인 70세 때는 25만 8,146원으로 이 역시 약 17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젊은 시절에 싸고 건강할 때 저렴하면서 내 병원비, 내 지갑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보험 유지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나이가 들면 이 실손보험을 사실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 좀 보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실 텐데요. 황금희 선생님께서 좋은 뭐 해결책 없을까요? 네. 해결 방법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고 15년마다 새로운 상품에 재가입을 해야 하며 만기인 100세까지 갱신 때마다 상승되는 보험료를 끝까지 내셔야만 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비갱신 상품인 수술비 보험을 좀 권유해 드리는데요.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좀 줄 수 있고요. 보장 영역 또한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이라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수술할 때마다 매회 지급이 되는 상품이고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을 100%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60에서 8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너무 비싼 실손 의료비를 저렴하게 수술비로 조금 대체를 해놓는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가지 방안들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해결책이 제시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언급해 주신 수술비 보험, 이 보험을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주성 선생님. 네, 수술비 보험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술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질병 수술비부터 해당 부위 수술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암 수술비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혈관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장 금액은 최대 한 대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만 시청자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효율적으로 실손보험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비의 종류와 보험료의 차이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나에게 맞는 유리한 수술비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